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여러분들에게 8.15 광복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너무 뻔하니까 오늘 사실 설교가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참 대단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관여하시는지 그건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작정하고 사랑하시고 택하여 쓰시기로 정하신 것, 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8.15 광복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과 기적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부흥과 발전도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8.15 광복은 그 이후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운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준비가 없는 그런 독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전혀 독립에 대한 준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주어진 독립이다 보니까 그 뒤 과정에 참 어려운 과정, 특히 동족 상쟁의 무서운 전쟁까지 치르는 어려운 일을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평화로운 통일입니다. 남북의 통일. 이건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우리 민족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의 독립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로운 통일,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남과 북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서로 골이 깊습니다. 같은 가족들끼리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태어난 형제들 사이에도 자라다 보면 서로 생각과 뜻과 마음이 안 맞을 때도 많잖아요. 같은 가정에서 같은 때에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이 지낸 형제 자매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때때로는 심하게 다툴 때도 있는데 지금 남북은 70년이 넘게 서로 적대 관계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라고 통일을 한 거냐 그런 말 나오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통일이 되고 나면 사기꾼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정말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활개칠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교파끼리 서로 경쟁해서 오히려 북한을 더 영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뜨리고 이단들이 더 활개치는 그런 땅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고,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오늘 8.15 광복절이 된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겨우 우리가 할 일이 기도뿐인가 그런 말 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에 대한 무시, 심지어 거의 멸시에 가까운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존재감, 또 기도의 필요성, 또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실제로 전혀 믿지 않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 중에도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는 기도에 대한 무시가 뭐 거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8.15 광복절이 된 주일에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가 느낀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 민족의 복음의 통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면. 공산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때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한 통의 편지를 어느 설교 시간에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산주의에 완전히 빠진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도 되어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기도예요. 참 안타까운, 완전히 거짓투성인 공산주의, 뭐 한 100년도 안 돼서 그 실상이 드러나는 이 공산주의에 미친 그런 청년들, 지성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한동안 온 세계가 공산주의에 미치게 만든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에 대한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해서 뭘 하겠느냐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왜 우리 한국이 통일이 속히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해 왔는데 기도의 잔이 아직도 안 차다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우리는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광복을 위한 기도의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조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 참배들을 했었죠. 자, 통일을 위한 문제는 아마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 중에 예를 들어서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통일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끔찍하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를 일으키시는 이유,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통일부 장관이나 대통령쯤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요. 근데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 보는 거예요, 뉴스. 아, 이렇게 결정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러나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해서, 그것도 대통령보다, 통일부 장관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기도예요. 북한 정권도 뒤흔들고 청와대도 흔들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니까요. 그걸 아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태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가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통일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될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일이 하나님께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그것도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계가 남북관계를 다 주목합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남북은 완전히 다른 체제라는 것. 그리고 서로 으르렁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족이지만 어떤 이민족 사이보다도 더 무서운 적대관계 속에 있다는 것. 항상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 서로 끔찍하게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 여전히 그 전쟁 경험이 있는 세대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에도. 자, 도대체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된다.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뉴스가 또 있겠습니까? 전 세계 복음의 영광,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이런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일, 이보다도 더 강력한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이처럼 적대 관계 속에 계속 있는 것,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전 세계가 다 봉.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퍼포먼스 같은 사건들이 막 일어났었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관심을 가졌다가 실망했다가.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극장이 이 한반도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사이에 복음 안에 통일이 되면 이보다도 더 엄청난 복음의 영광은 없을 거예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십자가 복음은 진짜 능력이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회로 한반도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지만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단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통일은 어떤 세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세력도 못합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쯤의 수준의 일이 된 겁니다. 독일 통일보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더 어려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복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독일 통일도 사실 교회와 성도의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 한민족은 더 그렇습니다. 왜 기도의 역사가 필요할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기도파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냐, 데모를 하더라도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기도파. 아니야, 데모하는 것 자체가 기도야, 그렇게 데모파. 근데 다 무의미하더라. 지나고 보니까 기도 그 자체 그리고 행동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행동이 기도라고 우겨도 안 되고 기도만 하고 말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더라고. 2006년 제가 선한 목적에 담임하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그때 단기 선교를 떠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하게 되면서 순회 선교단에서도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팀이 단기 선교하는 것을 그해 여름에 제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젊은이 교회 단기 선교팀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 어느 집에 묵고 무엇을 하고 얼마의 재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스케줄에 따라 어디로 움직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오는,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거의 완벽한 스케줄을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순회산 선교단에서 단기 선교 떠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간다. 정말 대책이 안 서더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그냥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가서 이렇게 진행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순회 선교단의 단기 선교팀 떠난 팀들은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젊은이 교회에서 갔던 단기 선교팀은 다 일정에 맞추어서 필요한 재정을 다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뭐 정말 별다른 그런 뭐 고생스러웠던 일, 당황스러웠던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크게 막 어려운 일은 없이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순회 선교단 팀은 살아온 게 기적이더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순회 선교단 스타일이 진짜다,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순회 선교단 쪽은 고생은 엄청 했는데 간증도 엄청나요. 간증도. 근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도 나름대로 수고했고 또 열심히 했고, 그런데 와, 이건 정말 놀라워. 잊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 기적이야. 이런 간증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다 준비를, 계획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단은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간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뭐 할까요?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되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무 준비가 없이 간 거죠? 사실은 아무 준비가 없는 게 아니고 주님만 따라가자,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그 준비만 철저히 한 겁니다. 그러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우리 재정은 얼마가 있냐, 우리 요담에는 몇 시에 어디서 무엇 하고 어디로 가고 미리 스케줄 다 짜고 그렇게 여행하셨을까? 주님이 이끄시는 스타일의
선교 여행은 어쩌면 순회선교단 스타일에 맞는 거 아닌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이 교회 순회 저 단기 선교팀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거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거지 순례는 완전히 순회 선교단 스타일이에요. 물론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어디 가서 누구 집에서 묵고 어느 교회에서 묵고 뭐 재정은 얼마나 들고 거의 그런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순례죠. 어느 지역에 그저 팀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서로 기도하며, 그리고 어느 집에서 교회에서 묵을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어디 가서 밥을 먹을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2박 3일을 여행을 하고 온 겁니다. 엄청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기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지 순례 전도팀 내릴 때부터 기도해요. 내릴 때부터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나요? 오늘 저녁에는 도대체 어디서 자지요? 밥은 어디서 먹지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기도인 거예요. 모든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간증이 엄청난 거예요. 2박 3일 끝나고 돌아왔는데 모습은 진짜 거지가 되어 왔더라고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런데 눈빛은 살아있어요. 정말 눈빛이 살아있더라. 어디 갔다 나도 살겠더라고요. 주님만 믿으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체험이에요. 물론 그 간증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매번 주님만 구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경험은 놀라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거지 순례 전도 팀처럼 너가 앞으로 목회해라. 사실 그때 선한목자교회 위기, 항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위기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거지 순례 전도 팀을 옆에서 본 그 감각,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끄신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지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다냐?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청년들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믿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먹고 있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명일 뿐이에요. 거지 순례 전도팀처럼 살라고 해서 직장도 떠나고 학교도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면 떠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사명지인 거죠.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교회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름이 붙을 정도예요. 그게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으니까 전쟁도 치르고 일제 지배도 받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어려웠던 일 없었던 민족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웠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하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기도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흔적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예전만 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요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통성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런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때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기도의 힘이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온라인 시대가 올 것을 생각하고 기도 사이트를 미리 준비해 두셨을 정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전에 한 시간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훈련하고 도전했던 이유가 코로나19가 오고 나니까 아,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정도예요. 성전 기도, 삼겹줄 기도, 온라인 기도의 집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모이질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딱 제한되어 버렸어요. 그 정도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를 못해요. 함께 이렇게 모여야 기도의 불도 전해지게 될 텐데 그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특별히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능력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른 세대들보다 청년 세대는 아무래도 기도하는 힘이 약합니다. 기도보다는 행동이 더 빠르고 그게 더 마음에 들죠.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발견해야 합니다. 청년 때 기도의 눈이 뜨여야 돼요.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를 보는데 청년들이 유난히 부흥되는 교회는 젊은이들도요 기도에 엄청난 힘을 얻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안에 그 기도의 힘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그때 이제 기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2020년 2월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순명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기도의 인도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기도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인터넷 매체에 인터뷰를 왔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슨 제목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인터넷 매체나 SNS 통해서 자기가 무슨 예언자냐, 무슨 뭐 앞으로 두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빈정거리는 그런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의 절박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내 문제라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 문제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면 이미 늦어요. 암, 통증이 오면 이미 말기예요.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건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답답함.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놀아도 논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뭔가 마음에 시원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극우와 극좌로 정치계,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입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법 조항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앞으로 사회를 무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 초에 있는데 점점 이런 일은 심각해질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누구 탓만 할 겁니까? 무슨 소용이 있다고, 누구 탓해서. 젊은이 교회 영적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으로도 지금 매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열려 있어요. 집회를 기도에는 못해도 혼자 와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삼겹줄 기도, 여러분들 사이에 삼겹줄 기도 맺어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가 주도되어서 온라인 상에 기도회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기도를 끝까지 못합니다. 기도도 서로 엮어져야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로 인한 피눈물 흘리는 후회가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8.15 광복절인 오늘 주일에 젊은이 교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기도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기도에 불이 붙은 소수의 인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부흥의 시대를, 역사를 읽어보면서 어디나 똑같았어요. 젊은이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저는 이 일은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에 남을 수 있는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모일 수 없다는 것에 더 이상 핑계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온라인상에 기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도록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청와대도 저 북한 김정은 정권도 뒤흔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합심기도, 삼겹줄 기도, 성전 기도, 기도의 연합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고 8.15 광복절, 우리 민족사의 하나님의 은총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으로도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안에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점점점 붙어서 청년들 안에 대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일로 그렇게 넘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이들, 함께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십일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을 구분해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소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 믿음에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항상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베푸시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소서. 청년들 안에 은혜의 눈이 열리고 청년들이 믿음 안에 서로 연합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청년들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다윗 세대, 요셉과 같은 세대,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이 그치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는 모든 시도가 그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속히 풀어주시고 억압에서 놓아주시고 자유와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일어나서서 찬양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